안녕하세요. 네, 탈북자 이해란입니다. 저는 19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1949년도에 김일성 물러가라 핑계 들고 싸웠다고 저희 친척이 책을 써서 저희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서 죽느냐 사느냐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정말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 붉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허물어뜨리려는 붉은 세력이 지금 낙동강조선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자유 없는 우리의 삶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로 살 바에는 내 스스로 목에 칼을 찌르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 가서 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떠서 다른 나라로 또 돌아야 되는가? 아니면 저 북한의 김정은 일당에게 짓밟혀서 노예보다 노예로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노예의 삶을 안겨줘야 하는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짐승보다 못한 집단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죽소서 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저 북한의 깡패 집단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가 떨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통령님 왜 그렇게 사악한 자들에게 약점을 잡히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독을 깰까봐 쥐를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점 잡히신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2천만이 나와도 안 될 자리에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설득을 해서 다음번 이 자리가 만들어질 때에는 200만, 2천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의 문제는요, 권력욕에 불타는 인간 쓰레기들이 벼락 맞은 소고기를 만났다고 해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지금 눈에 달을 켜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자들이 언제 한번 정말 국민을 위해서 노력한 자들입니까? 김정일에게 지시받고 김정일의 지시받아서 북한인권법을 찬성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의 노동신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이런 자들에게 선동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노동신문이 선전하는 걸 보면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